되게 힘드시겠다. 엄청. 29? 네. 92년 1월생. 뭐가 궁금한데? 저 어드로 퇴사됐거든요. 퇴사가 아니라 너 잘린 거잖아. 네, 잘렸어요. 소송 걸어야지. 난 뭐 챙겨줄 건 다 챙겨준다 해서. 또 궁금한 게, 퇴사했으니까 좀 놀아보려고? 아, 네, 일단은 제가 이번 달 말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붙어야지. 뭐 컴퓨터 뭐 그런 거니? 뭐니? 아니요, 간호 쪽. 간호? 이번에 일한 데도 병원이거든요. 병원에서. 오늘이 법날입니다. 대우름 다 뀐 거예요? 저요? 원숭이요. 그래서 내가 29, 이게 30 밑으로 내가 안 보여. 시험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 네, 궁금하기도 하고. 좋은 얘기 안 나와. 아, 근데 그게 매번 듣는 얘기긴 한데. 매번 듣는 얘기인데 매번 네. 안 됐잖아. 네. 왜 그런 것 같아? 공부를 해도 안 돼요. 뭐가 안 된, 그러니까 뭐지? 보이는데 그 순간 다른 걸 체크해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게 계속. 빛나간다, 이래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계셔? 네, 같이 살아요, 지금. 신기하다. 그죠? 엄마는 몇 살이시죠? 66이요. 그럼 말띠? 아니요, 뱀띠. 아, 을사생. 음력으로. 계속 같이 사셨어? 아니요. 그치? 지금 떨어져, 원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잠시 오셨다가 또 가세요, 아빠가. 일반 평범한 가정은 아니잖아, 너희 네. 집이, 그지? 너도 그리고 29살이고 한데도 너도 평범하지가 않아. 그치? 사랑해봤잖아. 네. 많이 까여봤잖아. 엄청 까였죠. 그치? 공부하잖아. 근데 머리에 안 들어오지. 네. 시험지 답지 받으면은 시험지 다 좀 멘붕이 오지. 네. 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사시고 너는 또 왜 이럴까? 너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잘한다고 하는데 네, 왜 그네들은 왜 나한테 상처를 주고 무슨 가슴에도 상처를 주고 못을 박고 그런 대목을 박는 그러잖아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 안 해봤어? 아, 그래서 이제 말투, 그니까, 사람들이 말투도 가끔씩 지적하길래 내 말투가 어떤지 한번 녹음해서 들어본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하고서는 해보기도 해봤는데, 그래도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원초적인 걸로 가야지, 원천적. 왜 그런가?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시는가? 엄마 아프지도 나름대로 두 분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도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뭔가 하는데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지. 박씨라 그랬지 너. 저요? 응. 저 한씨요. 한씨? 청주 한씨? 네, 청주 한씨. 되게 세지. 청주 한씨가. 엄마는 박씨? 네가 아마 용군 같은 거 구독자니까 너도 뭐 신가물이다, 애가물이다, 뭐 신의 네, 풍파다, 네. 조상 풍파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네. 그게 딱 너 얘기야. 그게 네 얘기라고. 왜 집중이 안 될까? 책을 보고 막 그런데 왜 집중이 안 될까? 그래서 주위에 이제 공부하는 책상도 너무 산만하다는 거야. 뭐가 엄청 뭐가 많대요. 치우고 시작해도 또 늘어나 있지. 그대로 늘어나 있어요.
집안에도 집에도 뭐가 잔뜩. 너 혼자 있니? 아니요. 저 엄마랑 동생들이랑 같이 살아요. 몇 남매? 3남매. 가정사가 되게 복잡한 일이네. 첫 번째로 니네 엄마 아빠부터 사람이 복잡하다. 만약에 내가 처방을 지금 내리기가 어려운 게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라고 많이들 선생님들 유튜브에들 나와서 말씀들 하시는 게 그게 너의 집 일이야. 너의 얘기고 노력하는데 안 돼. 노력을 한다고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안 돼. 정작 네가 하고 있는 일은 간호나 이런 쪽이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돼. 조무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호고 그게. 근데 남들은 그거 쉽게 쉽게 따. 너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응? 간단하게 똑똑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책을 봐도 산만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읽으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지금쯤 뭐 TV에서 뭘 할 텐데 다른 애는 뭐 하고 있으니 잡념이 되게 많아. 네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집중이 너뿐만이 아니라 네 동생들도 마찬가지야. 다들 첫 번째로 왜 그러냐, 일단 조상의 풍파 뭐 신의 풍파 이런 거는 다 제껴놓고 니네 집 자체가 지금 너 벽 보고도 가끔 니 혼자 얘기하잖아. 네, 확인하세요. 그 집, 지금 있는 집부터 옮길 수도 없겠다, 여건이 안 돼서. 네. 그것도 더 줄여가면 옮길 수 있겠지만 옮길 수도 없고 지금 문서도 하나도 안 뜨고 집에 일단 되게 안 좋은 게 있어.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몸에도 붙어 있는 게 있고 네 엄마, 네 형제들한테, 네 동생들한테도 붙어 있는 게 있고 소위 붙어 있다는 거는 안 좋은 것들이 붙어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니네 집에 있고 니한테 붙어 다니기 때문에 너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머리 되게 아플 거야. 저 가끔씩 아파요. 지금 많이 법당에, 우리 법당에서 네 몸에 붙어 있는 거를 막 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령님들이 네 머리가 아플 거라고. 내가 너한테 구슬해라 뭐 해라 이 정도 이런 얘기는 안 할게.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자주 해. 돈 안 드는 거니까. 굵은 소금 있지. 네. 굵은 소금을 손잡이 있는 냄비면 더더욱 좋아. 그 냄비에다가 한 주먹을 넣어. 그리고 물을 좀 넣고 펄펄 끓여. 그리고 펄펄 끓고 나면 불을 끄고 그 냄비를 가지고 다 갖고 다니면서 집안 곳곳에 방마다 뭐 베란다 화장실 다 이게 다 갖고 다녀. 뭐 딴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갖고 다녀. 그래서 문 열고 현관 밖에다가 좌측에 한번 우측에 한번 가운데 한번 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조금씩만 뿌린다고 생각하고 뿌리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쏟아버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정한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금을 치고 그랬지. 재수 없다고 막 소금도 뿌리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그 소금을 부엌에서 끓인단 말이야. 부엌이라는 건 조항이라고 그래. 조항은 원래 그 집안에 애곤 액살들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조항에서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조항에서 소금을 끓인다는 건 집안에 안 좋은 기운들을 싹 내모는 거야. 그걸 한 번만 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봐. 그럼 집안에 기운이 바뀌어져. 안 좋은 게 집에서 다 나가면 어떻겠어? 좋은 게 들어오는 거야. 안 좋은 게 잔뜩 차있기 때문에 집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좋은 기운이. 너는 기운만 바꾸고 네 몸에 붙어있는 것만 딱 하고 나서 아니면 그 소금물을 버리지 말고 다 씻거든랑 뭐 찬물하고 좀 희석해갖고 너 샤워할 때 그럴 때 조금 바르고 그래. 그리고 나서 헹궈내고 소금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집안에 둡고 뭐 하면은 막 이런 비방법이 있지. 최고의 비방법이야 그게. 그것만 해도 네 정신이 맑아질 거고 너의 집에 기운이 맑아질 거고 가장 큰 건 네 방 좀 많이 해. 그리고 동생들하고 같이 엄마 방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건 뭐냐면 그 안 좋은 악기들이 다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꼭 해, 그거만. 그렇게 되면은 일단 공부가 집중이 될 거야. 안 좋은 게 니한테 많이 있는 게 그게 없어질 거니까. 그리고 원초적인 거는 딱 하나. 그건 네가 올 게 아니라 아마 오늘 네 엄마가 왔었어야 돼. 근데 니네 엄마는 예수도 없고 부처도 없어. 네, 없어요. 지 잘난 맛에 지가 신이란 말이야, 네가 엄마는. 네. 그래서 그게 안 돼. 근데 아무튼 너희 엄마 아빠도 엄지 고생하고 사신다. 그리고 이 새끼야, 100을 벌면은 50은 저축하고 살아. 100을 벌면은 80을 써버리냐, 너는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 네가 막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런 걸로 친구 사귀고 그런 거 만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너 바보짓 하는 거야. 그냥 너 다른 애들은 그냥 네가 너한테 밥 사라고 하면 네가 그냥 밥 사는 애로 돼 있고 커피 사는 애로 돼 있단 말이야. 다른 애들이 인식하기에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돈으로 그렇게 밥 사고 커피 사고 그런 걸로 걔네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알겠어? 네. 너 바보짓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럴 돈 있으면 네 동생들하고 새끼 치킨이나 사 먹고 피자나 사 먹고. 물론 그것도 자주 사 먹겠지 뭐. 남들한테 너무 베풀지 말라는 뜻이야. 네. 알겠어? 또 물어봐. 저 그 나가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돈 모아둔 걸 이제 엄마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대하지 마. 엄마가 주지도 않을 거고 없을 거야. 근데 자꾸 있다고만 하고 없어. 나갈 때 줄게 이렇게 없어. 왜? 너희 집이 지금 너희 엄마가, 그러니까 네가 쉬운 말로 요번에 잘린 데서 그 노동청에도 가라잉. 왜냐면 관제수가 떴거든. 관제가 썼다는 건 꼭 그냥 안 좋은 게만 관제수가 아니야. 어찌됐든 해고 아닌 해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동청에다 신고를 해. 해가지고 너희 권리를 제대로 다 받으란 말이야. 그네들이 거기서 알아서 다 주진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어찌됐든 내보냈으니까 뭐 그 뭐냐, 그 놀게 되면 그 뭐 이렇게 실업급여, 응, 실업급여 사주게 해준다.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뭐 6개월이고 뭐 얼마치 그 급여까지 그렇게까지 너 네가 있던 데서 그렇게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노동청에도 어느 정도 얘기를 신고를 하든가 한번 상담을 노동청에 관한 걸 한번 받아봐. 상담을. 왜냐면은 간단해. 네가 법적으로 소송이 분명히 벌여야 돼. 근데 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정도는 아니고 노동청에만 가보면 될 거야. 자, 우리는 노동청에다 한번 상담을 한번 해봐. 네. 요새는 뭐 간단하잖아. 뭐 유튜브 뭐 그냥 네이버로 거기 들어가서 그냥 문의해도 되고 뭐 쉽게 쉽게 하잖아. 그래서 네 권리를 제대로 찾아. 그리고 네가, 그러니까 거기서 준다는 게 예를 들어서 500이다. 내 말 데리고 그저 노동청에 가서 하게 되면 500이 아니라 1000이 될 거야. 쉬운 말로 그렇게 받아서 그 돈 갖고 네가 나오면 니네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네 엄마한테는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저희 엄마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니네 엄마는 밑 빠진 독이야. 천이 아니라 억을 갖다 놔도 네 엄마는 금방 없어져. 니네 엄마는 그리고 아버지는 고생하는 게 맞아. 엄마도 나름 고생은 한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니네 엄마는 이 법당에 이런 데 오면은 XX로 시작해서 XX로 끝날 정도로 욕을 대지게 많이 먹어요. 니네 엄마는 미안하지만 자꾸 욕이 나오려고 그래. 이름도 모르고 씨 박씨라는 거 밖에 모르고.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거에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어 니네 엄마는. 아무튼 엄마한테 돈 나올 기대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돈 거기 이제 그 먼저 직장에서 받으면은 네. 절대로 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돈 들고 원룸이라도 고시원이라도 네가 그 돈 갖고 가야지. 엄마한테 받아서 갈 생각은 하지도 마라. 그래서 이번에는 준다고 말해. 근데 너는 줄 수밖에 없어. 니네 니네 엄마 단수가 졸라 높아. 생활비는 들려요. 30만 원. 그리고
마음 독하게 좀 먹고 뭔 너무 그렇게 정이 많아서 누가 죽네 사네 하면은 하부터 엄마부터 니네 엄마는 미안하지만은 뱀의 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너한테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조금 눈물 지면서 아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하는데 그럼 넌 냉쿵 줘버리거든. 네.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정말 엄마하고 동생들이고 나중에 도와주려면은 네가 좀 많이 모아갖고 있다가 정말 뭐 동생 막내가 뭐 대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걔가 뭐 방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든가 뭐 이랬을 때 네가 한 500이고 전 천만 원이고 네가 그게 도와주는 거지 찔끔찔끔 뭐 주는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쓰지 마. 니네 엄마는 단수가 높아. 알았어? 잊지 마라. 힘들게 벌고 어렵게 벌은 돈이야. 응? 그런 돈 함부로 쓰지 말고 친구들 절대로 돈으로 살라고 하지 마라. 너는 그런 게 몸에 배 있어. 근데 절대로 너가 바보야. 네가 바보라고. 걔네들은 그런 거를 교묘하게 써먹는 거고. 알겠어? 이거 가장 중요한 건 안 물어봐 이 새끼야.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외롭잖아 이씨. 아 연애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어. 돈 없으면 진짜 다 시집장 가도 못 가고 하긴 돈 있어야 뭐든지 하는 거야. 조금 마음 내려놓고 32살? 2, 3년만 더 있어. 2, 3년만요? 2년짜가 곧 들어올 거니까 그때가. 뭐 주변에 그냥 같이 게임하는 분들이 다 남자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내도 그냥 아는 분이랑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아는 사람들이고 그쵸 그 아는 분들이니까 그냥 형님 이러면서 그냥 들기야 하긴 한데 니한테 좋은 인연 100피 들어올 거야 그때. 그러니까 많이 좀 즐기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복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소화도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처먹어. 그러니까 밤에 막 엄청 뭐가 땡겨. 그러니까 뭐 없는... 아까 얘기했지 왜 소금물 돌리고 소금물을 펄펄 끓이라고 했는지 네 몸에도 그런 게 붙어있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그게 막 먹고 싶은 거야. 알겠어? 네. 소위 얘기하는 빙이라고 하지. 네. 그게 완전 빙의가 돼서 사람이 이성을 놓고 정신줄을 놓고 그게 엄마니 빙의가 아니야. 너도 약간의 빙의는 꽤 있는 거야. 그래서 너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안 먹던 것도 먹게 되고 또 계속 먹고 소화도 못 지키는 게 뭐 그렇게 무거워. 근데 그래서 요새 소화가 안 되고 맨날 장 트러블이라든지 계속 하는데 그게 너 몸에 붙어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집에 가서? 굵은 소금 한 줌 넣고 끓이고 팔팔 끓는데 끄고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그렇지. 그거 한 달에 한 서너 번만 해봐. 네. 집안의 기운이 틀려져. 간단한 거야. 몸에 더러운 게 냄새나는 게 붙어있어. 그건 옷으로 안 가려져. 그거 닦아내야 돼. 알겠니? 니한테 너희 집에 안 좋은 기운이 꽉 차있는 거야. 그 안 좋은 기운만 몰아만 내도 다 쪼까만 내도 좋은 기운은 자동으로 들어. 알겠지? 공차 좀 보러 다니지 마. 에이, 저 전보러 안 가는데. 가시게. 오시라 그래. 가자. 네.